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주님 전에서 또한 저희들이 각 거하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만날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귀한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묵상하심으로써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020년 5월 24일 우리 주일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혜피 외에 우리가 달리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혜피에 의지하여 나오실 때에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놓고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온전치 못한 우리의 불의함과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 그 십자가 도상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각 심령 심령 속에 흘러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올려지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께 의탁합니다. 이 시간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 심령 위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 우리 1절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이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 찾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 찾기라는 제목과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본문에 앞서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 해석들이 즐비하게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원어 그릭 말로는 테레마, 이 테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복합적으로 합쳐진 단어입니다. 데오스, 하나님, 흐레마,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이 테레마,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 바로 테레마가 사용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신 그 말씀 속에서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사실 요셉 당시에는 우리가 보는 그런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셨던 때가 바로 요셉이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볕단들이, 해와 달과 별이 자신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야곱의 요셉 편에는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모자라 꿈에 대한 이야기는 형들의 분노를 살 만큼 화근이 되었던지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결국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고에게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는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던지 보디발 가정의 가정 총무까지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갇혀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고 그곳에서 2년여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애굽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국무총리 대신에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야말로 요셉의 삶은 파란 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는 요셉의 증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을 무서워하는 형제들 앞에서 요셉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꿈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이요, 하나님이 이루실 크신 뜻이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요셉의 삶의 고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실 때까지, 그를 말씀으로 단련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악한 일이라도 선으로 바꾸시어 그의 우리를 향한 말씀의 꿈과 비전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은 그에게 닥친 형들의 살인 미수죄, 인신 매매 죄에 대한 아주 극악 무도한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 역시도 당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채색 옷은 벗겨지고 노예의 삶으로 전락된 최악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황망한 일이었고 천륜을 쳐버린 형들의 모습에서 절망스런 요셉은 어찌할 바를 모르게 형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할 수밖에 없는 비극의 사건이요, 그에겐 큰 삶의 상처로 남겨진 일이었습니다. 매정하게도 애굽에 장사하러 가는 노예상인 미디안 사람에게 동생을 은 20에 팔아 넘깁니다. 요셉은 끌려가면서도 왜 자신이 이런 불행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에게 주신
꿈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그를 말씀으로 단련시키셨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분명 이해되지 않는, 아니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 그리고 무수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발생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혹이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과 좌절 속에 우리 자신을 가두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일에 대해서 일체 침묵하고 있는 요셉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침묵이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면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입의 말로 죄짓지 말고 침묵하며 묵상하며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삶의 현장 속에서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찾아내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선으로 바꾸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으로 바꾸사, 히브리 말로는 하샤바흐 레토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의역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향하여 우리 마음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 그 꿈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실현되게 하시다 라는 말로 의역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당시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말씀의 비전과 꿈을 올바르게 실현 성취되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요셉의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일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나의 삶의 비전과 꿈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겪게 된 사건과 수많은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의 개입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의 뜻을 불현듯 깨우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요셉은 무려 13년간의 긴 세월 속에 하나님의 그를 향한 말씀, 그 꿈의 진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그의 단련의 시간 속에서 깨닫게 되는 요셉과 같은 사명자,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으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그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과 환경에 치우치는 그러한 반응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꿈과 비전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았으며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그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보면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어떠한 삶의 상황과 처지에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일에도 최선을 다해 섬기며 자신을 변화시키신 그 말씀을 날마다 부여잡고 하나님께 대한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으로 단련과 훈련을 받은 요셉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시어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뭄과 기근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데에 요셉 그 자신을 들어 사용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신약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형과 그림자 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며 구원하여 주시는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요셉을 판 열 형제들은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과거의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져 아버지 야곱이 유언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어 요셉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며 참된 용서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인정하는 영적 해석의 틀을 가지게 된 바로 영성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그 믿음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그의 뜻을 찾을 수 있음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요셉과 같이 찾아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그 믿음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아버지의 사랑
내가 아버지의 사랑 떠나서 죄에 매여 내 맘 괴로울 때도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사신 아버지의 사랑 떠나서 죄에 매여 내 맘 괴로울 때도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사신 주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좋을 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귀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그 손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그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손길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드려지고 바쳐지고 올려지는 헌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오직 하나님 흠양하시며 하나님만의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헌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5월 24일 새 생명 소식입니다. 새 생명 장로교회는 지난 두 달여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COVID-19 생활방역 페이스 2 단계로 적어도 5월 말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주일 예배를 온라인을 통하여 드리며 6월달부터는 NC 방역수칙에 의거하여 주일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부터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은혜로운 믿음 생활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 헌금은 각 가정에서 드리시고 주중에 우편으로 교회 주소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우편통에 넣으시면 됩니다. 또는 새벽 기도회 때 본당 헌금대 위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코로나 감염병 위기 앞에서 무릎을 꿇어
교회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5월 말까지는 주중 새벽 기도회를 제외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기도의 시간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드립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1절 3절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